시카의 더블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일단 13mm로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16mm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더블이에요. 더블로 왜 더블로 하시나요 하는데, 더블로 하면 그만큼 뿌리가 더 많이 확실하게 많이 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C컬을 하기 위해서 네,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인딩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려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요즘은 뿌리가 이렇게 볼륨이 있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mm로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자, 이렇게 해서 빼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더 큰 극대화된 뿌리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16mm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러브는 45도 각도예요. 그 상태에서 살짝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빼주세요. 그 다음에 19mm로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9mm로 이렇게 하시고 네, 한 바퀴 정도 네, 한 바퀴 반 정도 되겠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면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45도, 90도죠, 이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뿌리 많이 살죠? 자, 16mm예요. 16mm로. 자, 다시 한번 수분 조절 하시고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짧은 머리는 금방 와인딩이 금방 끝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또 세 번째 바늘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을 하려고 하니까 또 여기가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피카의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사를 하시고 나서 빗질을 곱게 해주세요. 우리가 물로 분사하는 것보다 피카의 이 폴리로 분사를 하시면 네, 결도 이렇게 윤기가 많이 나고요. 또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네, 그러면 자, 볼륨 있는 C컬 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자, 피카에 덮개 아이롱으로 쭉쭉 이렇게 당겨주시면 쭉쭉 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다른 타샵에서 이렇게 경쟁력이 있게 하시려면 지금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천천히 다, 네,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요. 자, 돌돌돌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두 바퀴 됐습니다. 또 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려주세요. 끝이니까 한 번 더 돌려볼까요? 네, 열을 조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주겠습니다. 자, 자, 싹 다려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열의 면적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쭉쭉쭉 펴주시면서 빨리 건조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파트 세 번째 판넬은 피카의 25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여기서 빗을 딱 대세요. 조금 여서 한 뜸 정도 날아갈 때까지 조금 쉬고 계세요. 빗하고 아이롱하고 일치되게. 이 상태에서 네, 천천히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돌돌돌. 자, 다려주시고. 네. 25mm예요. 25mm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고. 잡으시고, 다려주시고. 잡으시고, 다려주시고. 그러면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겠죠? 탄력도 생기고요. 네, 빨래 건조도 되고요. 자,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꽃이죠? 트리플. 자, 뿌리를 13mm하고 17mm로 더블로 살리신 다음에 32mm입니다. 자, 32mm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됐죠? 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다려주시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결도 잡히고, 윤기도 나고, 예,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피카의 플라워, 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피카의 32mm.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싹 빼주시면, 예, 도너츠가 생겨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요. 좌측 마지막 판넬 세 번째겠죠? 자, 수분 끝까지 건조 한번 하시고요. 32mm. 네.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천천히 돌리시면 끝이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열펌, 아이롱펌 되게 재밌어요. 예, 원장님. 고민하지 마시고요. 멋만들 따라서 오세요. 제가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릴게요. 네. 피카는 너무너무 쉬워요.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았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다 했어요.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로 해가지고 와인딩.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제가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우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지만 좌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로 여러 가지 테크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 피카의 장기인 또 이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이 있으셔가지고요. 얘로 충분히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자, 덮어주신 다음에 얘를 의지하고 그냥 이렇게 두 바퀴 돌리세요. 자, 그 다음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돌돌돌 두 바퀴 돌려주시면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요. 자, 자, 벌써 다 건조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컬을 조금 더 위까지 올릴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바퀴 반, 여기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위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 빼주시면 네, 더 많은 컬이 생기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